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우리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고 바람이 있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도움
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정하신 주님한테 찬양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써도 그래도 또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무리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이 무리를, 이 공동체를 좋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칭하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과 힘과 능력이 회복되며 소망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주의 전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애쓰고자 하는 저희들이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살면서 그것이 맞다고 나를 더 드러내며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원하오며 깨닫지 못하고 나태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으며 그동안의 많은 제약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저희의 신앙생활은 아직도 더디게만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희가 다시금 이렇게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듯 저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하루속히 되찾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초대신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초대신앙교회의 비전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양육에 충성하며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저번 주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지를 둘러보시고 많은 계획들을 품고 돌아오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그 일에 돕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육부서의 예배가 부흥되길 원하옵나이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성장하듯 믿음 또한 성장하길 원하옵나이다. 세상과 구별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육부서를 위해들 애쓰시는 정지훈 전도사님과 서지원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장요수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귀로 듣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이 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오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사모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지난 며칠 동안 저는 필리핀에서 코로나 와중에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필리핀 목회자들을 여럿 만나서 위로도 하고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선교 헌금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담아서 또 다메섹의 만남 캠프 재정에서 좀 보태서 재난지원금을 전달했고 격려 및 용기를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필리핀도 사실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집회를 할 수도 없고 다메섹의 만남 캠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의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녀왔습니다. 얘기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열매를 맺고 돌아온 것 같아서 물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헌금과 또 후원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자, 여기는 까비떼라는 지역에 협력해서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그동안 잘 가지 못했던 일식집에 가서 제가 좀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과 그 사모님들 처음에는 10명 가정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저기 추천이 들어오고서 35명이 모였어요. 35명 대접하고 그분들에게 또 선교 헌금 전달하고 했는데 굉장히들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저기가 식당이 우리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삼겹살, 무한리필 삼겹살집인데 굉장히들 좋아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막 흥분해들도 있죠. 식사 끝났는데도 갈 생각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둘러서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박노석 선교사님 오셨을 때 딸섬 예배당이 화산재로 다 덮이고 그래서 그 옆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예배당을 짓고 딸섬에서 구출되어 나온 그 성도들 위에서 이제 숙소들을 지어서 그 숙소들에서 80여 명 먹고 사는 것을 가서 직접 보고 왔는데 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거기 전체 80명을 총 인도하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건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렇게 건물을 쭉 지어서 돈 없는 성도들 전부 들어와서 무료로 살게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뛰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 뒤로 이 건물 바로 뒤편에 공터에 지금 예배소를 더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들 거기서 낮은 데도 와서 기도들 하고 있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정말 신앙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는 그 딸섬입니다. 그 화산 폭발했던 딸섬인데 주변에 다른 섬들은 다 초록색인데 저기는 완전히 모래 색깔로 다 뒤집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 보면 하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직도 활화산이어서 마그마하고 이산화탄소, 뭐 가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명은 한마디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은 쉽게 말하면 전도이고 선교인데요. 오늘은 제가 선교를 다녀왔으니까 선교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가 무슨 뜻이죠? 선교? 선교는 교를 전파한다. 우리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뜻인데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미션은 무슨 뜻이죠? 미션은 사명, 임무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사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것을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때는 명령으로 하셨고 어떤 때는 강권하셨다고 그랬고 어떤 때는 부탁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건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마음에 막 너무 벅차올라서 그 감사함 때문에 도저히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조성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을 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강권도 하시고 부탁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받을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왜 어떤 때는 명령을 하셨고 어떤 때는 강권하셨고 어떤 때는 부탁을 하셨을까? 이걸 묵상을 하다가 딱 한 가지를 깨닫고 감격을 했는데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 그 아들들을 키워본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너 학교 갔다가 다른 데 가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와야 돼, 알았지? 그러면 아이들은 거의 틀림없이 집에 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조금 커서 청소년이 되면 말을 잘 안 듣죠. 너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 꼭 와야 돼, 알았어? 아, 친구들하고 뭐. 그래, 그럼 너 7시까지는 와야 돼. 그러면 아이들과 뭐라고 하죠? 아니, 7시면 대낮인데 나도 인생이 있는데 어? 왜 어떻게 7시까지 돌아오라고, 맨날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화가 나면 너 오늘 7시까지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둬? 뭐 이러면 대들죠.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뭐 죽이든지, 뭐 아빠 아들 죽는 거지 뭐 내 아들 죽는 거 아니니까 막 대들잖아요, 아이들이. 예, 청소년들 반항기에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소년 때는 명령을 하면 애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이 뭐예요?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호소하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가 너 늦게 들어오면 자꾸 불안하잖아. 요즘에 그 일진 애들, 뭐 깽단들, 아주 못된 애들 많다는데 괜히 늦은 시간에 전철 타고 다닌다 그런 애들한테 걸려갖고 돈 뺏기고 몰매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늦게 돌아다녀서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좀 그냥 집에 와. 이게 강권이에요.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호소를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부탁을 합니다. 부탁. 야, 네가 늦게까지 그러고 다니면 엄마 아빠 잠도 못 자고 밤새 기다린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생각해서 PC방 같은 데 좀 가지 마. 그러고 좀 집에 일찍 와라. 저는 목사니까 우리 아들에게, 야, 네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 PC방에 가서 밤 늦게까지 있으면 내가 목회 지장이 많잖아. 좀 제발 부탁이다. 일찍 좀 집에 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왜 그러죠? 그것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아이들이 그런 늦은 시간에 혹시라도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탈선할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전하고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큼 건전하게 성실하게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명령을 해서 들을 것 같으면 명령을 하고 명령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강권도 하고 강권에서도 안 되면 제발 좀 일찍 와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가 강권도 하셨다가 그리고 부탁도 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할 것 같은 사람은 명령을 했고 명령에서는 시험이나 받고 정반대로 튈 것 같은 사람, 그러나 약하게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권면을 했고 그리고 상당히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서 명령하거나 강권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들 것 같은 사람에게는 부탁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주님의 일도 감당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잠시라도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영생 아니면 영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영벌은 심판을 받고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게 영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삶이 끝난 후에는 어디에서 영원하게 지내게 될까 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감옥은 들어가서 잠시 고생하다가 형을 다 치른 후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형벌은 그 어떤 형벌과 비교도 되지 않게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그 형의 임기가 영원히 끝이 없고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정죄가 뭐죠? 정죄? 정죄라는 것은 재판을 해서 너는 죄가 있다, 유죄다, You are guilty, 유죄 판결을 받는 거, 이게 정죄죠. 그런데 정죄 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원은 뭐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중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을 받는 선상으로 올려놓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은 지옥 형벌을 선고를 받고 멸망의 길에 서 있던 우리를 번쩍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올라타게 해준 것이 이것이 구원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달할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전도요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굳이 그렇게 선교지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이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냥 선교비나 좀 보내주고 물품이나 좀 보내주고 이러면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가 굉장히 많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인구에 비례하면 나가 있는 선교사는 극히 소수입니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후방에 있는 우리의 지원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 상황을 보면, 필리핀을 예를 들면 교인이 100명, 200명이 돼도 일주일 헌금이 3,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일주일에 3,000원 나오는 것 같고 무슨 교회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들을 돕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가 있다면 초를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그냥 빛이 납니까? 아니죠. 초가 빛이 나기 위해서는 초의 심지에 불을 붙여야 되고, 이 초는 자기 이 몸뚱이를 다 불살라서 타서 없어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면 어떤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노력이 있어야 뭔가를 얻을 수 있죠. 주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원해서 내가 초가 되리라 해서 가서 빛을 비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소금이 되리라 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줘야만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초는 자신의 육신을 불태우고 자기의 마음과 기력이 다 타서 없어질 때, 그럴 때 사방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거죠. 소금은 언제 짠맛이 납니까? 소금은 국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져서 소금이 보이지 않아야, 그래야 제대로 된 맛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파묻혀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녹아 없어질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식이 있는 자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는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의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거의 대부분이 순교당했잖아요. 여기 양화진이라는 데 가면 예배당이 하나 있고 그 뒤에 한 100여 개의 무덤이 있는데 외국에서 선교사로 왔다가 죽임을 당한 분들 무덤입니다. 거기 비석들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옛날 조선시대 때 들어왔다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그냥 묻히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의 비석에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여기 이곳에 잠들어 있다 뭐 이런 비석 내용들이 많은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를 잡았고 기독교 선진국가가 되어서 선교의 제일 앞장선 민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또 그 선교사들에게 많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의 빚을 누구에게 갚으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될까요? 우리는 수많은 선교지에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빚을 진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고 싶어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두 그룹의 분들에게 선교비를 전달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박노석 선교사님까지 앞에서 아홉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조금 전달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막 너무 감동을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은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도 요새는 선교비가 잘 안 온대요. 교회들이 힘드니까 파송을 해놓고서는 선교비를 안 보내면 거기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정말 힘든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선교비를 주니까 이건 자기가 선교 20년 넘게 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격하면서 위로를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35명 모인 필리핀 목회자 부부 중에서 18명에게 선교비를 전달했더니 그 후로 이분들이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3주 전에 전기가 끊겼는데 돈을 못 내서 그런데 아 이제 드디어 돈을 냈더니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예배당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도 사용 못합니다. 어두운 데서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데서 육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근데 전기세를 얼마 되지도 않은 걸 내지를 못해서 3주째 그렇게 없이 했다는 거죠. 어떤 필리핀 여자 목사님은 젊은 여자 목사님이 이제 또 아기를 가진 것 같은데 뭐가 좀 문제가 생겨서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 받다가 저희 선교비를 전달받고 가서 아 이제는 검사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지금 며칠째 계속 몇 주째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기도응답을 해주셨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면 600만 원 받아갖고 뭐 어떻게 우리가 생존하며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달해 준 액수는 6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30분이나 되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분들이 막 너무 감격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폭발적인 위로와 힘을 얻는 걸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전달을 해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딸섬 2년 전에 폭발할 때 그 섬에 주민이 3,000명이 있었는데 다행히 3,000명을 다 구조를 해내왔습니다만 필리핀 정부에서는 뭘 했냐면 그 옆에 땅에다가 그냥 텐트만 쳐줬어요. 장막. 예, 텐트만 쳐주고 이 사람들이 지금 2년째 전기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야외 텐트 친 상태에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애들이고 뭐고 다 굶고 있는데 거기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어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데인데 사람들이 전부 거기 가서 쓰레기 차가 오면 그 뒤져갖고 먹을 거 있나 이러고선 지금 2년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그 박노석 선교사님은 그 예배당도 짓고 그 숙소들 잔뜩 지어서 그래도 80명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고 계속해서 지으면서 공간 만들어서 그분들 생계를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
거기 그 들어온 그분들은 천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씨를 뿌리는 거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필리핀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그분들이 1970년대는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고 우리는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보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엄밀하게 따지면요, 우리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가 했어야 할 선교 사역을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몸으로 몇십 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그분들을 후원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순교자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복음의 빚을 잘 갚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알만 먹으면 코로나 딱 단박에 낫는 약을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알만 먹으면 코로나가 그냥 딱 나서 그러면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근심이 다 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아, 요거 지금 풀지 말고 조금 더 있다 환자들이 더 많아지면 그때 가서 이걸 딱 풀면서 한 알에 100불씩 받으면 100불이면 12만 원씩 받으면 나는 일약 부자가 되겠네 하고 이 약을 풀지를 않았어. 풀지를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코로나 약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막 가서 다 뒤졌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조제법을 숨겨놨는지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할까? 정말 나쁜 놈, 죽일 놈, 막 별의별 저주 다 하지 않겠어요? 지금 세계 80억의 인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약을 풀었더라면 좋았을 걸 안 푸는 바람에 이 사람은 살인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완전히 살인자야. 뭐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분노하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치료약과 복음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월등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 약은 먹으면 코로나 병 낫고 몇 년, 1, 20년 더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복음이 당연히 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세상 다른 일로 너무 바쁘고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지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내 친구, 내 가족, 내 아내, 남편, 분명히 교회를 다녔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렇게 지옥에 오게 될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나쁜 놈, 저주받을 놈 이러지 않겠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에게서 물겠다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사도 바울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요새 이제 식사를 하니까 열심히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주방팀이 있잖아요. 식사도 잘 맛있게 하시고 끝나면 설거지도 열심히 잘 하시고 또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헌금도 우리 인원에 비해서 참 많이들 하시고 차량 봉사하는 분들 또 성가대 교육부 하여튼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한데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는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제가 못해요 하면서 꿈에도 전도는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은 설령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만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명령이니까, 사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제한된 장소와 시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한된 장소는 우리가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서 난 전도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전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다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천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건강인 동안에 더 늦기 전에 전도와 선교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가장 우리가 축복을, 상급을 많이 받는 일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기를 원하셔서 명령도 하셨다가 강권도 하셨다가 부탁도 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영생에 이르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맺어놓은 많은 열매를 보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 들락날락하기만 한 사람과 사도 바울이 받는 상급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분명히 상급이 엄청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앞으로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도와 선교 사역 열심히 감당하시고 열매 잘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 듣고 많은 상급을 받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명하시고 강권하시고 부탁을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빚진 자가 아니냐라고 호소도 하시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마지막 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495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심으로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축복하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늘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항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오늘도 오후에 노방전도 나갑니다. 많은 동참 바라고 일어나셔서 505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